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례 토입 173번째 정례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례는 초음파를 입문하신 선생님께서 흔히 접하는 이 초음파 질환 정례를 선생님께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정례는 50세 남자에서 간장애 S4, S5의 고액호 혈관종과 그리고 담낭 저부 성건조증, 지비의 훈두스의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개월 전부터 발생한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검사실 소견에서 혈색 헤모글로빈 12.8, 백혈구 1200, AST16, ALT16, 비형 간염 항원 음성이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간장 S4, 그게 랩들로브의 미디얼 세그먼트 1.8, 1.6cm 고액호 혈관종, 그리고 S5, 안테리움 비어리의 1.5, 2.6cm 고액호 혈관종이 관찰되었습니다. 담낭 저부의 백비후가 의심되었으나 확실치 않았습니다. 담낭 저부의 포카란 지푼도스의 지비 아데노마이마토시스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간엽 외측 구역은 정상 소견이고 좌측 간엽 외측 구역입니다. 레프트 포탈비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입니다. 그리고 양 포탈빈,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요 인트라헤파틱 마일 닥터는 정상입니다. 자, GB의 인접해가 레프트 로브의 미디얼 세그먼트에 간장 S4 부분, 레프트 로브 미디얼 세 1.8, 1.6cm의 변연 고액호대를 동반하는 결절이 보이는데 헤망지오마로 혈관종으로 추정됩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헤망지오 내부에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GB는 이렇게 folded GB입니다. 요게 GB고 요게 GB인데 GB가 굴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푼두스 부분에 GB의 포카란 GB 월 시크닝이 의심이 됩니다. 요게도 요게 파우더 플러상 아까 봤는 혈관종에는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헤파틱 빈이 브랜치입니다. 리버의 헤파틱빈은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간의 횡격막이고 횡격막 상부에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간 우측 간엽의 S5 부분에 안테리움 필름종의 고액호 혈관종이 보입니다. S5는 변형 고액호를 동반한 결절인데 S4에는 변형 고액호 혈관종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한 고액호 종괴입니다. 담낭 저부를 다시 봤는데 담낭 저부의 포카란 월 시크닝이 의심됩니다. 지비 푼두스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됩니다. 그리고 간의 단간 직경은 0.4cm로 정상으로 개척이 됩니다. 인터코스알 스캔에서 안테리 슈페럴 포탈빈, 안테리 인피리얼 포탈빈 모두 정상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빈이고 이쪽이 라이트리브의 포스테리얼, 요거는 안테리얼입니다. 판크레아스입니다. SMV 스프레닉빈, 판크레 헤드고 바디고 테일인데 판크레아스는 지방 침윤으로 해서 조금 고액호로 보입니다. SMV 스프레닉빈, 스프레닉 아터리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입니다. 요거는 판크레아스 스프레닉 아터리입니다. 정상입니다. 비장의 장경은 7.1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됩니다. 일반적으로 11cm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대구시 닥터스 영상의학과에서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CT 영상이 됩니다. CT 영상입니다. 자, CT 영상에서 간장 S4에 2cm 크기의 지형기, delayed phase에 조영 증강되는 해몽지오마가 보이고 S5에도 미약한 지형기 조영 증강된 혈관이 보입니다. 지형기에 조영 증강된 혈관이니까 해몽지오마입니다.
환자는 자궁은 절척돼 있고 좌측 부석에 2cm 크기의 낭성 변성이 보이고 담낭 체부와 저부에 국소적으로 조영 증강되는 백비호가 관찰됩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GB 푼더스, 포칼,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있는 헤망지오마하고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에 대해서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 책은 2022년 서울대학병원 영상의학과의 복부촌부 연수 강좌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예, 내용은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입니다. 담낭 성근 종증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담낭 상피의 근육의 가증식에 의해서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이 가증식 상피의 담낭벽 내로 함이 밀어 들어가서 로켓탄스키 에이쇼프 사인으로서는 낭성 결절을 개시를 형성합니다. 여성의 선하고 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일부 연구안에서 담낭암과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정확한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에서 세그멘탈 타입에서 담낭암의 빈도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육안적인 분류는 기저부에 생기는 국소형이 흔하고 담낭 전체에 생기는 전반형, 그리고 담낭 체부에서 애뉴라 세그멘터를 생기는 분절형이 있습니다. 초음파상에서는 국소적 혹은 전반적 담낭 배위와 비우된 담낭 배위의 그 백내에 낭성 부위가 보이는데, 이 시스틱 스페이스는 낭성 병변의 혜성꼬리 모양의 허상, 코메테라 아티팩트를 보이는 에코지니 리전과 백에서 기어는 칼라 도플라에서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인트라뮬럼의 에코지니 리전이나 이에 의한 코메테라 아티팩트나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로켓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란 낭성 괴설에 있는 괴실에 있는 스몰 스톤이나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 백내에 시스트가 있는데 그 안에 조그만 스톤이나 콜레스테롤에는 결정인데 이것에 의해서 초음파빔에 의해서 코메텔 에크나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생깁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성근 조절의 초음파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담낭암과 감별이 어려워서 MRI든 다른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헤망지오마와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 USB인데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특히 충수와 이 소화관의 내용이 충실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기에는 여성 생식기 파트가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병의원에서 초음파를 배우시는 선생님들이 이 USB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의 레지던트 선생님, 펠로 선생님들도 이 USB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있습니다. 이 USB는 장기별로 초음파를 해설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 그리고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